그 일반인들이 그 체육관에서 말고 그 야외나 집에서 이제 쉽게 복싱 스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체육관 아니라도 예. 혼자서 골목길 알아서 할 수 있어. 자세히 뭐 못 맞추지. 그럼 그걸 편하게 그 배울 수 있는 스텝 자세 좀 하나 가르쳐 주시지요. 근데 복싱이라는 자세가 이게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각도를 앞쪽으로 한 45도 각도를 해야 되나? 이 각도를 빼가지고 앞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면 돼. 양쪽에다 조금 모으면 돼. 끝까지 앞 많이 모으는 생각하지만 조금만 모으면 돼. 이게 복싱 자세란 말이야.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딱 서가지고 둥둥 뛰면 이게 복싱의 기본 자세야. 롤링 이게 둥둥 쟤 내고 조금 돈을 생각하고 조금 돌리면 이래 조금 돌리면 이래 손 올리면 이게 복싱 자세라는 거지. 턱을 이래 세지는 턱을 조금 이게 어깨에 막 마을심을 생각하고 내리면 돼. 이게 복싱 자세라면 힘을 빼고 이래서 이제 제일 나가보자. 이래서 제일 내는 거야. 앞이 나가도 괜찮아. 조금씩 힘 빼고 해야 돼. 팔꿈치를 던지 생각하면 돼. 팔꿈치를 던져 퉁퉁퉁힘 빼고야지 몸이 안, 그 계속 나갈 수가 있어. 힘들어. 힘은 또 힘이 들어. 힘 빼고 팔꿈치 던지 생각하면 돼. 팔꿈치 이거 던지 생각하면 돼. 이거 던지 생각하면 돼. 힘 빼고 던지 생각하면 돼. 팔꿈치 던지 생각하면 돼. 춤을 할 수 있거든. 네. 잘하네. 다시 던지는 거야. 복싱 기본 자세야. 예. 어디서 없네. 완투 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지. 완투 이거. 자세는 좋아. 여기 뛰면서요. 아빠 조금 나가면서. 너무 많이 나가서. 네. 조금만 나가세요. 이빨이 나가지 말고 스쿼시 조금. 오케이. 좋았어. 이게. 네. 자, 봐봐. 네가 뒤에서 봐. 쟤, 쟤, 탕, 탕. 무슨 말 봐, 자세 봐봐. 탕, 탕. 이 자세가 앞다리가 중심이 잡힌단 말이야. 탕, 탕, 탕. 이 자세는 앞다리, 몸이 자세가 단단하게 잡혀가 있잖아. 앞다리가 중심이 잡혀있어. 다 잡혀야지 몸이 굉장히 이 끝이가 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네. 이것도 제 뿌듯이 이 제 나오고 뒤에서 이 나오고 이렇게 털 나가는 거 이 스트레프도 마찬가지야. 이거 조금 틀어도 돼요. 어떻게 되는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조금씩 이렇게만 틀면 되거든. 이거 두 개 찍는 사람 이 두 개를 찍는 사람 되고 이해가지? 예. 너무 돌릴 필요는 없고 이 찍는 사람은 이 손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어, 두 개를 찍는 사람 해봐. 자, 쟤. 앞다리 중심 잡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위치에 거의 던져 생각하지 마. 둥 던져 생각하지 마. 앞, 중심을 잡고, 둥! 그냥, 둥! 던져 생각하지 마. 힘 배워요. 둥! 던져 생각하지 마. 오케이. 그 밀지 마고, 던지지. 이제, 나 앞에 지금부터 던지는 거야. 지금 딱 이거 봐. 그림 그릴 필요 없어. 던지고 돌아와. 돌아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앞다리 중심 잡혀야 돼. 그래야지 손이 빨리 돌린다. 앞다리 중심 안 잡히면 몸이 오케이. 좋아. 그 식으로 탕탕탕 몸이 돌아오게 돼 있어. 오케이. 네. 지금 몸 어깨 돌려서 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탕 던져. 그래도 몸 돌아. 밀지 마. 던져. 둥 던지다 지금. 네. 지금 좀 던져. 둥둥 그렇게 해. 좋아. 잘하고 있어. 던지면 돼. 그럼 돌이 또 빨리 돌아와. 밀면은 손이 보여. 미는 거하고 내가 던지는 거하고. 보면 보이거든. 네.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 던지는 거지. 보인다. 어, 우리 어릴 때도 그 말 했거든. 보여. 미는 것도 보이고 던지는 것도 보여. 어, 지금 좀 던지란 말이야. 잘하고 있어.